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광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멍이가 눈멍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오늘은 이제 루카복음 말씀 6장 39에서 42절의 말씀인데 어제 27장과 26장 27절 38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주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한 오늘은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보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에 티를 빼내주겠다고 하느냐. 그러니 위선자에 너희 눈에서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야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제 이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며 그 사랑의 가장 기초는 연민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면 남에게 무엇인가를 베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첫 번째 행동은 남에게 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비판을 하지 않는, 심판을 하지 않는, 단죄를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남이 듣기 좋고 남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해주지 않고 남이 받을 때 상처가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사랑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치 기준, 윤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까? 이것도 선인 것 같고 저것도 악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우리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우니 늘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맞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 판단은 내 자신에 대한 판단이어야지 다른 사람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는 올바른 판단이 되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물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의 판단이 합리화가 되기도 하고 아무리 들여다볼라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또한 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최소한 판단이고 또 가변적일 수 있고 잘못될 수도 있으니 판단은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할 때 가장 최소화되는 피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때에는 그 판단이 옳지도 않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일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만 있다면 판단은 때로는 우리가 좋은 길을 가지기 위한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판단은 안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니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효과성의 원칙에 의해서도 우리는 남을 먼저 판단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자신 안에 있는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장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장자는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를 들어주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장자와 제자들이 연못을 거닐면서 했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연못 안에 고기들이 힘차게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한 제자가 아유, 고기가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뛰놀고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이 고기는 마음 깊은 그 물 속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제자가 너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도 없느냐? 왜 그렇게 판단을 하냐? 네가 저 물고기가 괴롭고 힘들어서 용트림을 하면서 저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지 아니면은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서 저렇게 뛰노는지 네가 어떻게 알고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는 제자가 너는 저 제자가 그 물고기가 행복해서 뛰노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불행해서 또는 힘들어서 마구 몸을 움직이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했는지 모르고 판단했는지 너는 또 어떻게 알고 그 제자를 또 나무라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다른 어떤 외적인 현상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또 그 판단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것도 역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의 상대주의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우리의 인간적인 나약성으로 인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다가 아닐 수 있다. 차라리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은 이거 살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판단이 들 때 아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맞지 않을 수 있다. 또 때로는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항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거기에 갖다 대지 않는다면 우리의 판단은 최소한 상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랑을 해치지 않는 그 판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물가에 잘못 가서 놀다가 빠져 죽을 수 있으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는 말씀처럼 이해한다면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조건이지만 그래도 꼭 판단을 해야 된다면 내가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내 입장일 수도 있고 항상 다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나의 관점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위한 그러한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선자야, 너의 눈에서 들보부터 먼저 빼내라. 그래야 너의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될까? 우선적으로 상처와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다 생각하며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사랑의 행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라도 내가 습관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